마운트 앤 블레이드 어밴드 삼국지 모드 이어서 가야죠. 아 오늘은 방송 킬러 것도 봤는데 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참, 문제가 변명 좀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늦게 켰는데 마운트 앤 블레이드 어밴드 오리지널에 노래 있잖아요. 막 그 빰빠밤 빰빠밤 빠바바바밤 막 이 노래 있잖아요. 그 엄청 많이 나오는 거. 그게 저작권 위배로 걸린 거예요. 2년 전에 나온 2년 전에 올린 영상에.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2년 전에 올린 아 이해가 안 되네. 애초에 그게 수년 전부터 난 2년 전에 올린 거지만 게임이 2008년에 발매됐기 때문에 2008년부터 마블을 해서 영상 올린 사람은 수천 개 영상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유튜브 채널 전체에는 진짜 수십만 개 영상이 있겠죠. 마블 하는 사람 있으니까. 아 근데 그게 갑자기 걸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음악인데 마블에 이의제기를 하려고 갔는데 이의제기 하는 방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기존에는 이제 이의제기를 하면 알아서 검토를 했는데 승인할 게 엄청 많아지고 정당하지 않으면은 유튜브 계정이 해지된다고 이런 아이씨 너무 잠깐만 얘 저기냐? 이각이랑 저기네? 황당해가지고 별걸 다 걸어. 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마블이 모드에서 음악이 걸린다. 근데 모드에서 걸리는 음악은 이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다 얘기했는데 이거 본편에 걸리는 음악이 걸려버리면 안 되지. 본편 음악은 워밴드 본편 건데 빠빠밤은 이거 너무 유튜브 양아치야. 이거 유령 회사에서 그냥 걸어버리면은 다 걸려버려. 저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안 되는 게 나처럼 저작권 관리 따로 등록 안돼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일일이 다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요. 이러면은 마블 오리지널 영상은 전부 다 저작권 음원이 걸린다는 건데 야, 나만 해도 마블 오리지널 음원이 오리지널 영상이 저번에 이제 바이킹 한 거랑 바이킹을 한다 그 노르드 컨셉이랑 본편 처음 회차 두개 하면은 영상이 수백 개인데 다른 사람들도 영상 많을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지. 저게 걸린다는 게. 잠깐, 너 누구냐? 오냐? 오가 왜 여기 있냐? 아, 저번 시간에 어떻게든지 약간 강궁병. 아, 수비 좀 추가를 하고 가죠, 일단은. 아, 나 황당해가지고, 이거. 아, 나는 내가 걸릴만한 게 걸린 줄 알았어. 마블 떠있길래. 왜냐면 마블은 모드에서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갔는데 지금 본편 음악이 걸려있는 거야.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양아치잖아. 하복 하자. 하복 사게 되냐 지금? 되네. 갔다 오죠. 하복 증집합니다. 게임 너무 루즈해졌어. 아, 참 이거. 얘네 저렇게 저작권 아무거나 막걸수 있게 만들어 놓고서. 내 생각에 보더랜드도 제가 영상에서 삭제했거든요. 영상 자체를 삭제됐어요. 저번에는 수정이 안 돼서. 그것도 유령 회사에서 건거 같은데. 아, 저 미치겠네 진짜. 유튜브 이 방식을 좀 바꿔야 돼. 이건 말이 안 돼. 유튜브 입장에서도 문제가 많지. 단순하게 뭐 수익의 문제를 떠나서 저작권을 위배한다고 떠버리면은 그걸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저작권 위배 자체가 이제 남의 거를 불법으로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당하지 않으면은 그 부분을 삭제해야 되는데 저렇게 수년 전에 수백 개 영상에서 저작권이 걸리지 않는다고 확정이 난 음악이 되면 안 되지. 저건 기본 음악인데 내가 어디서 음악을 따온 것도 아니고 게임 기본에 들어가 있는 건데 2008년도 건데 야, 사실상 11년 전에 승인한 음악인데 그걸 여기서 지금 걸어버리면 안 되지. 아, 참 이해가 안 되네 이놈의 게임. 이놈 유튜브는 갑자기 저작권이 걸릴 리가 없잖아. 저작권을 오픈해 놨으면은 저작권이 다음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지.
막말로 이제 마블만 방송하는 사람들은 저작권 음원에 다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영상에? 왜냐면 저 빰빠밤은 전투하면 그냥 나오는 거니까 전투를 안 하는 마블 영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간디 영상 없잖아요? 아, 너무 양아치야. 오병이나 좀 하자. 아, 나 깜짝 놀랐어. 내가 음악, 근데 내가 예전에 마블 하다가 음악을 찾아서 트는 영상이 한두 개가 있었거든. 난 그게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봤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걸렸대. 아, 참. 나 이해가 안 되네, 이놈의 유튜브는. 이거 창병이었나? 기병으로 만들자. 아 참나 이제 가지가지 해요 아주 그냥. 아 진짜. 아니 씨. 아니 어이가 없네. 야 인간적으로 2년 전 영상이면 다 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그게 걸려? 나 논문 썼잖아. 그거 이의제기할 때 처음에는 대충 누르면 알아서 판단을 했거든요. 여기 잠깐 봐줘. 왜 덤비는 거냐? 무슨 원한이냐? 딱 서봐. 야, 아무래도 내가 숫자가 얼만데 기병도 사있는데 묶어놓고 패자 이거는. 불러자. 기병 얼마야 지금? 기병 36이네. 가자! 야 우리도 가. 이 정도면 가도 되겠다 야. 가라! 난 옆에서 간접해야지. 너무 이거 그냥 막 아무나 저작권 음원 걸어도 다 걸려버리니까. 내 생각에 얘네들 검색을 해봤거든요? 나오는 거 보니까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걸렸어요. 외국인들이 이거 유튜브 관리하라고 올린 영상들도 많거든요. 얘네가 유령회사나 망한 회사, 망한 이제 수십 년 전에 게임 회사 망한 회사라 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저작권을 거는 것 같은데 이거 조치를 좀 해야지. 이름이 계속 바뀌는 거 보니까 비슷하게 바뀌거나 나오는 거 보니까 저게 내가 알기로는 해지가 된다 그러거든요? 망한 회사에서 저작권 음원을 막 건 다음에 걸려서 유튜브에서 이제 크레임 들어와서 해지당하면은 그냥 해지당하고 마는 거. 어찌 망한 회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쓰는 거 같은데 이거 너무하지. 이거는 정도가 있지. 11년 전에 나온 게임 기본 음악을 갖다가 저작권 음원을 걸어버리면 어떡하냐. 유튜브 음원도 걸겠다 이러다가 참나 이거 너무 양아치야. 너무 이거 왔다갔다 되는데? 이길 수 있겠지. 120명인데 굉장히 센 거거든요? 기병 많아? 기병 엄청 많네? 빨리 잡자. 몇 명 죽었냐? 9명? 10명? 아 이 정도는 뭐 운명이야. 다 모여 대기해. 야, 공병 있는데 맞출 수 있냐 공병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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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너무 귀찮아. 아 야, 어떻게 그게 걸릴 생각을 했냐. 아 아침부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피곤해가지고 이거 아니 양심 있으면은 씨발 아 2년 전 영상에나 안 걸리는 게 정답 아니냐? 내가 저번에 그
데드라이징은 원판 음악이 걸렸는데 그거는 백화점에서 가요 나온 거라서 인정하는데 아 저는 저거는 당연히 아니죠. 그건 게임 음원 들어가 있는 건데 말도 안 되지. 마운트 앤 블레이드 회사가 망해가 죽고 자기 음악을 걸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뭔 경우야 이거는. 나가서 싸워. 왜 아직 살아있었냐? 겁이 잡혔고요. 아, 아직도 많이 남았네. 20명이 남았네. 독한 놈들. 내가 이런 애들까지 직접 싸워서 잡아야 되냐? 부하들이 알아서 잡아야지. 카리스마 캔데 나의 카리스마로 인해서 알아서 잡아야지. 아 정말 이놈의 부하들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무슨 이런 도적대도 못 이겨. 한심한 놈들이. 고추 떼야 돼. 잡아 빨리. 아 진짜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봤는데 떠있길래 이게 여러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오리지널 옛날 영상은 제가 제목을 하나하나 다 정해놓거든요. 지금은 이제 보기 좀 편하게 딱 통일을 해놨는데 이거 보기 편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오해 없길 바랍니다. 우리 검색을 하는데 검색이 안 뜬대요. 그리고 약간 이제 그래서 썸네일도 그렇고 이제 약간 색깔로 맞춘다던가 재생 목록별로 보던 영상이랑 같은 영상이 어떤 건지는 이제 맞추십시오. 보기도 편하고. 아 진짜입니다. 제목을 하나하나 안 바꾸는 게 썸네일은 하나하나 바꿔도 제목은 안 바꾸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로고만 같은 걸로 하고 다 영상 썸네일 다 다른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 다른 걸로 하고 있구나 지금도. 이 제목이 너무 옛날 영상에 걸려있으니까 아 뭐지 하고 들어갔더니 그거야. 아무리 봐도 저거는 안 되는데 만약 유튜브 제 계정 채널 해제된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 있습니다. 맞아 이거 말도 안 돼. 이의제기 하는데 해지를 해버리겠다 지들 아무거나 걸어놓고. 이거 잠깐만요. 풍은 삼국지 풍은 삼국지 모드입니다. 아 참 아침부터 뭔 고생인지 이거. 납을 킬 때마다 잡설만 하는 거 나는. 아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마블 워밴드 음악이 걸려버리니까 저작권 음원에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마블은 인기 스트리머들도 이건 월말 행사거든요. 몇 년에 한 번쯤은 하거든요 인기 스트리머들도. 다 그러면은 모든 유튜버들 다 저작권 음원 걸린다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강궁병 40명 맞네요. 위신병 창병 경기병 기병이 제일 편한 것 같다. 궁병 좀 넣어야겠는데 600명까지는 있어야겠지? 여기에 와 이거 어디서 주워왔냐 얘네는? 훌륭한데 아주. 이 삼국지 모드가 지금 인기 스트리머 분들이 막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딱히 난 의도된 게 아니었고 나는 내가 했을 때는 아무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해보고 딱히 할 만한 모드는 아니다. 약간 이제 해보고 그래서 약간 이제 안 할 만해서 안 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막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꽤 전부터 풍은 삼국지 삼국지 돼있던 걸로 아는데 역시 마블이야. 가서 포로 좀 팔아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아 너무 포로만 남네. 여긴 또 안 잡혀있네 별로? 아 너희 어떻게 파냐 이거. 언제 나오냐 닌자는. 우리 동네 닌자 나오는 꼴을 거의 못 봤어. 난비 하... 이거 안되겠는데? 모병
그래도 어떻게 오늘 아침에라도 하고 해서 다행이다. 저는 이게 지금 아침에 저런 걸 처리하지 못하면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다행이야. 아씨, 뭔지도 모르는 거 걸려가지고네. 걸렸다기보다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뭐냐 이거는? 아, 너무 양아치야 진짜 유튜브. 아, 나 이거 이해가 안 되네. 아, 진짜 많이 준다 병사. 그렇지. 아, 가서 대기나 하자. 아, 프로 팔고 와야지. 깔끔하게 한 번에 올려야지. 이거 뭐 궁병을 내가 데리고 다녀야겠다, 병사로. 섞어서 경기병, 창병, 이제 기병이죠? 기병과 궁병이죠, 이렇게 되면 조합이. 기병 궁병 되게 좋은 거 같은데? 노예나 팔게 해줘. 이각이랑 좀 싸워야겠어. 보이스피싱 뭐야? 아, 깜짝이야. 너무 독하다. 아, 또냐? 아, 빨리 나와라. 아, 너무 이거 도적을 잡으려 그러면 한 세월이야. 너무 길어. 게임 메커니즘을 생각해서 적당히 좀 나와주던가 해야지. 기본 기능이랑 안 어울리게 만들었으면은 안 맞는 부분은 배제를 해놔야지. 기본 기능 다 끌고 가버리니까 이거. 애초에 이렇게 넓은 성 한가운데서 도적이 나와서 공산하는 게 너무 엽기적이잖아. 고도 왜 이렇게 떨어지냐? 아휴, 참나 이거. 뭐야? 이제 제출됐어? 내가 언제 올렸는데? 미친 거 아니냐? 참나. 아. 괜찮겠지? 막 귀찮다고 영상이 여러 개가 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해버렸다가 그냥 아 귀찮으니까 다 그냥 해지시켜버려 학고방인데 뭔 상관이야 이러고 다 해지시켜버리는 거 아니야 될 거? 힘없는 학고방은 이렇게 해지되는 건가? 아 불안한데 이거? 야, 너무 양아치야 인간적으로. 난 정당한 것만 다 걸렸어 진짜. 안 걸릴만한 것만. 난딱 이제 위험하다 싶으면은 아예 도래 소리를 꺼버리거나 지워버리거든요. 영상을? 이거 아예 영상 다시 찍어요. 아, 너무 억울하게 걸려버리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이직이 해야지. 저거는 말이 안 되지. 저거 하면은 마블 오리지널 수년 전부터 올라가 있던 거 영상 수백 기가 다 걸린다는 건데. 일로 올 때가 아닌데 일로 왜 왔냐? 가자. 이각이랑 진짜 싸워야겠는데 이거? 100명 있네 변성에. 일로 가서 한번 싸워보자. 아, 내 땅으로 가면 되는구나. 일루에서 가죠. 적절하다 아주 그냥. 중장공병, 숙련기병, 경기병. 음식 좀 사자. 음식 사고 가자. 오나라. 야, 오나라 땅은 여기 있는 거야. 개뜬금 없이. 웃긴 놈들이. 저거 때문에 전쟁 나면 나도 위험한데. 고기 좀 가져가야겠는데. 아. 편하게 딱 방송하고 힐링 좀 받으려고 하면은 난 방송으로 힐링을 받는단 말이지. 뭔놈 했고 이상한 것도 걸려 있고. 겁이 또 왔어? 겁이 이제 안돼 나한테. 병질을 전이랑 급이 다른데 어떻게 잡으려고. 난 기병이지만 돌진을 할 필요가 없죠. 궁병 조합이니까. 궁병 별로 없구나. 얼른 와봐. 빨리 와. 빨리 와.
아, 잘못 잡았다. 야, 이거 생각보다 헬인데? 내가 가서 죽어야겠는데, 이 정도면은? 끌고 오고. 그렇지. 측면 어택. 측면 때렸는데 왜 교환비가 안 나오냐? 이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기본적으로 병사가 아마 우리가 더 세겠죠? 야, 나 그래도 최고 티어인데. 1번 병중이어도 기병 최고 티어인데. 진영도 내가 살짝 언덕이고, 어, 약간 이제 의미 없는 언덕인 것 같긴 한데, 얘네 옆으로 한번 빠지기 때문에 언덕 밟거든요, 우리? 언덕 플러스, 아, 일단 측면에서의 돌격, 그리고 노예들. 이길 수밖에 없지, 이거 솔직히. 손해는 있겠다, 어쩔 수가 없지. 얘네 너무 세다. 흉노, 오한 이런 애들은 처음에 비비지도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감사히 생각해야지. 나 처음에 일반 병력 최고 티어 찍고 같은 숫자로 싸웠는데 확 밀리는 거 보고 나 개놀랐거든요. 말도 안 되잖아 솔직히. 이게 중립의 전투력이 아니야. 솔직히 영주보다 훨씬 강해. 영주도 이렇게까지 세진 않아. 양아치야 진짜. 아, 그만 밀어. 아, 내가 영주나 왕이 그 상위 병종, 특수 병종을 진짜 엄청 갖고 있었으면 위험했을 텐데, 왜냐면 일반 병종에서 난 일반 병종만 쓰니까 사실상 본패로 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녀석들은 이제 뭐 스와디아 기사 쓰고 나는 스와디아 경기병 쓰는 건데. 그래도 어떻게 잘 풀렸다. 그렇게 센 놈들이 많지 않아. 특수 병종이 오히려 이제 동료들 무쌍이야. 노예들. 이제 아주 무식하게 세죠? 왕상이. 다 모여봐. 이제 정갈하게 모여 싸우자고. 쌍 모여. 쌍 모여! 가라. 아이고. 아, 너무 마음이 찹찹하다. 게임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이의제기 이거 걸려버리니까, 이의제기 해야 되니까 이거 너무 끔찍한데, 사람 너무 혐인데 이거. 유튜브 진짜 개혐인데. 저작권 음원 그거 등록되기 전에, 아, 등록되기 전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건데 걸려버리니까 내가 어이가 없네 이거. 너무 헬이야. 이러면은 게임 유튜버는, 이렇게 나처럼 이제 게임 하는 거 올리는 유튜버는 망하지. 망하지. 이거 뭐 진짜 다 풀 편집하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지. 유튜브 음원 써서. 유튜브 음원 아닌 거 쓰면은, 저작권 허가된 것도 유튜브 음원 아닌 거 쓰면은 유튜브를 고통받지. 근데 뭐 증언 온 거 맞냐? 뭐 일곱 명 있는데 뭐 증언 왔다는 거야? 우리 편 왔다는 거야? 공병들 많아 잡겠지? 아, 잡아야지. 16명이 죽었어. 아, 너무 허약해. 이제 기병 빼고 보병 조합으로 바꿀까? 아, 너무 좀 적적한데. 기병 자체가 100병 정도 보병보다 더 세. 미친 게임이야. 상위 병종은 보병이 확실하게 센데 기병보다. 일반 병종은 그런 게 없다. 양아치 게임. 우리 이거 2시간 하고 끝날 것 같네. 방종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도 그렇고. 아, 너무 좀 심했어 이거는.
아니 이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거 이의제기에서 만약에 유튜브에 대충 넘겨버리면은 내 채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당연하게 왜냐면 학구방해라서 그냥 넘겨볼 수도 있거든요? 왠지 불안하거든요? 말이 시간에 너 이런 말 하지 말자. 그리고 그냥 넘겨도 저 신고회사를 처리 안 하면은 마블 영상이 앞으로 계속 저기 걸린다는 건데 저작권 위배로. 근데 그걸 앞으로 계속 처리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야. 저거 이의제기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막다 체크하고 사유도 다 써야 되고 전자 서명도 해야 되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난 너무 그래 내 생각에는 저작권 문제가 많으니까 이거 저렇게 다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정당한 사람들도 힘들어져 나같이 이제 선량한 사람들 나같이 선량한 사람들 피해자들 나 이제 존나 힘들어진다고 선량한 학고방들 어찌할 거야 20% 자른 거네 저거 야, 수백 개 걸리는 거 아니냐? 아 아, 언제 잡을 거야? 새 마리를 못 잡고 있어? 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궁기병, 왜 만든 거냐, 궁기병? 이 계속 돌아다니면 잡아야 되는데. 아, 뭐, 이게 현실적이긴 하다만, 좀 심했잖아. 맵이라도 좁혀주던가. 이렇게 맵이 클 필요가 없어, 이 게임은. 전략적으로 싸우는데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한 4분의 1이라도 솔직히 싸울만 해, 전략적으로 다. 이거 좀 제한을 해놔야 돼. 너무 루즈해져. 근데 이런 형식의 게임이 애초에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임이 이게 맞지. 이거는 이쪽 장르가 개설이 돼서 발달이 되지 않는 한은 고치기 어려운 문제지. 이거를 마블이 전부 다 혼자서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거니까 발전에 대한 모든 것을 마블 고생 많다. 저작권 자기네 저작권 음원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어. 마블은 이거 한 사람 많으니까 저작권 딱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게임 유튜버들 게임으로 마블에서 올려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야? 이미 내가 올리기 전에 수년 전부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들이 안심하고 간 거거든요. 다른 게임처럼 이제 엔딩만 보고 삭제하는 게임들은 뭐 문제가 있다.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남들이 안한 게임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그냥 영상 자체를 삭제해버리면 되거든요? 올라오면은 만약 그런 게 있다면은 제작자가 내 게임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게 싫다 그런 게임이 있다면은 한 번에 딱 확보가 되는데 그거는 뭐 워낙 옛날부터 있던 게임이기도 하고 불안해 베데스다는 앞으로 창창한데 솔직히 마블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거 베가로도 안 나오고 있고 마블에서는 자폭할지도 몰라 너무 무서워 그래서 존나 무서워 잠시 좀 받아먹자. Take 한탕? 16자리 남았는데. 이건 빼자. 이거 걸을 타선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한 자리 빠진다고 치면은 20명분의 보병을 세우자. 창병으로 세워야겠다, 이거는. 왜냐면 기병이랑 싸워야 되니까. 솔직히 보병은 뭐 어떻게 잡겠지. 보병까지 신경 쓰기에는 너무 하드, 이 게임은.
이거는 그냥 베이스를 좀 바꿔서 창병 만들자. 데미지 들어갈 거 아니야? 창병이면 아무리 약해도. 아 솔직히 양손으로 지상에서 장병기 휘두르는데 데미지 안 들어가면은 병사 아예 못 쓴다는 거지. 그건 좀 선 넘는 하등함이야. 용납할 수 없어. 야 근데 지금 나만 걸린 거 아니냐 혹시? 나 학고방이라서? 저 저작권 유령에서는 학고방 슬레이어거든요. 나 걸린 거 아니야 그래서? 학고방이라서 이 새끼는 방치해 두겠지 해서? 학고방도 열심히 방송한다고 학고방일 뿐이지. 2년 동안 열심히 방송했다고 2년 넘게. 그래 솔직히 나 같은 사람 별로 없거든요? 성장은 없는데 열심히 하는 건 항상 균등하게 열심히 해. 초심이야 항상. 그렇잖아요? 나 초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왜냐면 난 썸네일도 만들거든. 게임도 이제 초심 때는 같은 게임만 비슷하게 했는데 게임 매번 사가지고 새로운 게임 하고 별모사 한다고 계속 이제 모바일 시장 뒤져가면서 이게 선전 보고 있다 형이. 얼마나 금연 성실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나는 발전하고 있는데 내 채널은 발전을 안 해. 구독자 수는 균등하죠. 혐이구요. 내가 진정한 취미 유튜버야. 발전이 없으면 손절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발전이 없는데도 얼마나 성장이 없는데도 발전을 하는 근면 성실한 모습.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하트 네이버 TV 분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근면 성실합니까. 올인을 하면 안 돼. 나 같은 사람 있을 거야. 아, 너 진짜 때릴 수 있는 거 맞지? 찌르기잖아. 얘 이거 모드라서 모션이 좋거든요. 원래는 이제 마블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는 그냥 싸우면 못 때립니다. 붙으면은 아예 못 때려요. 그냥 아예 못 때려. 뭐 찌르기고 나발이가 없어. 그냥 못 때려요. 찌르기밖에 없기 때문에 창은. 이거는 모드적으로 휘두르기도 있고 뭐부터 찌르기 모션이 달라서 붙어도 찌를 수가 있거든요. 135이면은 굉장히 쓰레기인데 개쓰레기거든요? 근데 방패술 방패가 없는데 방패술 차야 연맥이는 거지. 어떻게 해줄 거라고 믿어. 난 몰라. 아 또 조적이냐? 저기 3명이면 앞에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잡고 생각하자. 4명이야? 뒤에 한 놈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 씨가 된다 이거 어떡하냐. 맞아 난 참 대단한 것 같아. 진짜 구독자 수 안 느는데 점점 발전하지 않습니까 진짜? 나 진짜 초창기 방송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거든요? 영상도 비슷하게 올라가. 뭐 별모소에 별모소 은근히 나름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볼만하다 그러고 댓글 달리거든요. 나름? 딱히 뭐 조회수가 느는 것 같진 않은데 다양한 게임, 남들이 안 하는 게임도 있기 때문에 나도 보면서 내 채널이 유일하게 솔직히 마블 스카이림 줄창하는 건 내가 생각해도 좀 혐의거든요. 똑같은 거 또 하고 있는데 조회수가 제일 잘 나오긴 여러분들이 봐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좀 혐의다. 컨텐츠성이 좀 없다 생각했는데 별모소만큼은 남들이 안 사는 모바일 게임도 사서 하고 예전에 똥물리에 약간 괜찮았었거든요 평? 남들은 안 하는 똥게임 돈을 버려가면서 한다. 이런 똥물리에 이런 똥게임 유튜버 별로 없다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약간 이제 모바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별모소도? 나름 근데 약간 이제 게임 아이콘이나 설명문 같은 거 보면은 구려 보여서 안 하더라도 막상 사서 해보면 재밌는 게임 많아요. 얼마나 이제 이미지도 그렇고 썸네일의 중요성을 항상 깨닫고 있습니다. 나이 말아 봐봐 너 뭐한 놈이야. 활 없냐? 활 있는데 왜 그래? 잠깐만 이게 미쳤나? 안 내려와? 뒤져? X될 뻔했네.
건너가는 순간 너는 뒤지게 맞는. 그렇지. 말부터 떨궈 놓자. 어, 안 치면 내가 이길 것 같아. 야 우리 애들아 좀 때려봐라. 그런 애 왔으면 좀 때려야지. 아이 뭐 하는 거냐. 나무 하나가 나의 그 안식처야. 열심히 해야 돼. 내 일기도 뜨면서 노가리 까는 수준. 어, 야, 잡혔냐? 야, 뒤졌다 너는 이제. 기도해라. 미친놈. 어떻게 땡기자마자 바로 쏘냐. 높았구요. 아이고 망했다. 느려 나보다 느려. 나보다 느린 자 살아나갈 수 없다. 나는 아 야 잠깐만 내가 더 빨라야 돼. 그치 내가 더 빨라야 정상이지. 그치 한 막았는데.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튼튼한 거냐? 무적이냐? 아 이겼다. 야 나 잘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동막기급이야. 자동막기 아니거든요. 나 이럴 때마다 한번 뿌듯해.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번쯤 맞거든요? 너무 뿌듯해. 너무 행복해. 어 매우 막는 것도 아니고 가끔 막는데 사실 애초에 방어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가끔 막는데 그 가끔이 성공해. 그럼 너무 기뻐. 왜냐면 성공률이 확 오르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많이 막는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은 성공을 해도 진짜 많이 성공시키지 않으면은 실패인데 나는 확실하게 쳐맞을 거 쳐맞으면서 막을 수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성공률 얼마나 높습니까? 난 50% 나오는 것 같아 진짜. 훌륭해 아주. 마음에 들어. 근데 이거 모드라서 바닐라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기분 살짝 풀렸어. 나 아침에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나 그 빰빠빵 걸리는 거 보고 나 어이가 없더라. 저작권 음원 걸리면은 그 구간을 틀 수가 있거든요. 클릭을 하면은. 근데 빰빠밤 보고 뭐지? 개 같은 거. 아 시간이 40분 지났네요. 계속 이 얘기하면은 좀 혐의니까 Q&A 하죠. 저번에 Q&A 거 있습니다. Q&A라고 할 거보다는 댓글로 이제 질문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생존 게임이랑 방치형 게임을 싫어하냐고. 아,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할 거는 즉히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결코 이제 장르적으로 무시할 생각은 없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가 생존 게임을 싫어하는 거는 그건 너무 곤욕이야. 게임을 하면서 행복함을 느낄 수가 없어. 이거는 원래 있잖아요? 생존 게임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보통 나는 게임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평상시에 이제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을 게임 속에 느낄 수가 있다. 근데 생존 게임은 게임을 통해 고통을 받으면서 평상시에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의 행복감을 느끼라는 건데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돼. 이건 너무 양아치 마인드야. 요즘 게임도 어떻습니까? 다 이제 편해지지 않습니다. 점점 이제 캐주얼하고 솔직히 내구도도 사라져요. 이제 요즘 게임들은 내구도도 사라져서 수리하는 거 귀찮으니까 편하게 해라 이런 수준인데 생존 게임은 뭡니까? 이제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판타지 게임 내가 좋아하는 RPG 게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기는 이제 점점 세지는 거죠. 내가 내 캐릭터 키워나가면은 돈도 들어오고 명예도 들어오고 이 게임도 그렇죠. 마블도 내 캐릭터 키워나가면은 캐릭터 강해지면서 디나도 생기고요. 명예 생기고 영지도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강함을 이루면서 현실 도피하면서 행복감 또이또이 해야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존 게임 하면 뭐예요? 키면은 뭐해? 키면 배고프다 그래? 춥다 그래? 그러면은 땅바닥에서 나무 줍지 돌멩이 줍지. 야 그지도 돌멩이랑 나무는 안 주워. 그런 거 주워가지고 뭐합니까? 뭐하기는 돌고갱이 만들고 도끼 만들고 만들어서 뭐해요? 돌 캐고 나무 캐고 현실이었으면은 허리 부러져 다 죽습니다. 골병 들어 다 죽어요. 하루 쟁일 킵니다. 그리고 더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나도 하루에 두 끼 먹거든요? 나도 요즘 약 바꾸고 나서 몸 안 받아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러는데 오늘 한 끼 먹을 거거든요? 근데 이놈의 게임 캐릭터는 10분마다 한 끼씩 쳐먹어야 돼. 미친 게임이 말이 안 되잖아. 주인님도 플레이어님도 밥을 잘 안 먹는데 게임 캐릭터 주제에 밥을 엄청 먹어야 돼. 먹는 게 쉬운 것도 아니야. 그리고 무슨 컨텐츠 넣으려고 뭐 아크처럼 보스 레이드 하나 넣어. 보스 하나 넣어. 그러면은 다른 게임처럼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다른 게임 솔직히 저도 아 짜증난다. 다크소울도 닥솔 죽으면은 뭐 소울 날라간다 뭐 체지로 떨어져서 뭐 인간성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사실 세발의 피지 생존 게임 레이드에 비하면 생존 게임은 죽으면은
소비템부터 시작해서 아이템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양아치잖아요. 너무 고통뿐이야 그 게임은. 나는 행복감을 느낄 수 없어서 싫다고 생각하는 거고. 신병은 안 들어가는 걸로. 병원에 놔줘야지. 방치형 게임은 방치형 게임 싫은 건 항상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방치형 게임은 나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직장인들이 시간 방치형 게임 슬로건이 뭡니까? 직장인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랑 똑같은 위치에 시작할 수 있도록 방치를 시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게임을 많이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보상을 큰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애초에 직장인이 백수를 부러워하는 거는 쉬는 걸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반화를 시켜버리면 안 되지. 일반적으로 이게 당연히 백수가 직장인을 부러워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참나 이거 방치형 게임 자체가 너무 약간 이제 게임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만들기 이제 투자가 많이 가는 부분들을 방치시켜버리면서 편하게 갈라는 그 약간 이제 마인드가 있는데 뭐 너무 못돼 먹었잖아. 게임적으로 승부를 봐야지. 방치형 게임 할 거면 왜 사냐? 장기 기증하고 자살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장기 주고 그 사람들한테 살라 그러면은 자동생활이네? 얼마나 편해. 야 그냥 방치형 게임 할 거면 그냥 자살하면 되지 뭐하러 사러. 아 이거 너무 심했다 내가 생각해도. 죄송합니다. 아 솔직히 맞잖아 인간적으로. 어? 장기 기증 해가지고 죽으면은 내 장기 갖고 다른 사람들 대신 살아줄 거 아니야. 어? 구해줘야겠는데? 자 가볍게 살아있을 수 있냐? 아 실패하고요. 너무 피터지게 싸우는 거 아니야 얘네들? 방치를 하면 안 돼. 내 소중한 캐릭터를 내 분신인데 내 영혼의 파트너인데 방치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미안하다 동민아. 옛날에 디지몬 다마고치도 방치하면 죽었다고 똥 싸서 죽었다고 똥 뭉개고 죽었다고 굉장히 잔인하게 죽은 거거든요. 그 진짜 뭐 치매 걸린 노인분들 자식들이 버리고 막 그렇게 진짜 불쌍하게 죽는 야 그 정도 수준으로 디지몬이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엄청 잔인하게. 에이 도와줘 빨리 뭐하는 거야 합류 안 해? 그렇지 너희가 합류해야 나도 합류를 하지. 얼마나 무서운 거야 자동사냥이. 요즘 시대가 워낙에 이제 팍팍하니까 사람 사는 것도 그렇죠. 빅맥 지수가 낮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을 해도 돈이 모이지가 않는 나라지. 예. 말이 선진국이지. 선진국 맞긴 한 거냐? 우리 같은 나라에서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한줌이거든요. 사실 한줌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곤욕스럽게 사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출산율이 낮잖아요. 출산을 해서 막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 같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자식 키우고 하려면은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자식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자식을 이제 맡겨야 되고 자식을 자동사냥 시켜야 되는데 사람을 고용해서 게임까지 그럴 필요 없잖아. 게임에서는 사실 게임하는 사람들은 유부남들은 게임 안 하거든요. 해도 약간 방치 게임 같은 거 당연히 안 하겠지. 가정에 힘 써야지. 내 동창들 다 결혼했어. 걔네 게임하면 안 돼. 난 게임 해도 되고 개꿀. 아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야 말하다 자 까먹잖아 전쟁 게임 하니까 바빠가지고. 어? 아 너무 지금 흥분해 있어. 아까 그 사자건 때문에. 아, 다행이다 죽었다 이제 마음 놓고 노가리 가자. 예 방치형 게임 말이야. 사실 방치형 게임도 직장인을 위한 게임이라 그러는데 직장인이 방치형 게임을 왜 합니까? 백수들이 하는 거지. 백수들이 여러 개 게임을 방치시키면서 한꺼번에 돌리는 거지. 백수를 더 진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게 이제 방치형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잔인한 거지. 사람 여러 번 망치는 게임인데.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솔직히 게임 백수가 하지 직장인 거의 안 하거든요. 어지간히 게임에 환장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나 같은 사람 힘들어. 나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매일 하잖아. 나 게임에 환장한 인간이지. 잠도 안 자고 게임한다고. 그런 나도 미용일 할 때는 손도 못해서 컴퓨터 키스도 못했어. 얼마나 사람마다 여기 있는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방치형 게임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야, 우리도 생활을 갈아넣고 하는 건데. 어? 내가 우리 게이머들이 게임할 시간에 하다못해 뭐 솔직히 뭐 배우고 그런 것도 좀 오바야. 그건 너무 투자야. 하다못해 자신을 위해서 어? 뭐 약간 이제 운동을 한다던가. 아 왜 대형 유지를 해. 가 싸우라고 이씨. 화나게 오늘 날카로워. 가 싸워. 아, 다 싸워. 우리 병사만 싸워 그냥. 뭐 외모를 가꾼다던가 하다못해 맛있는 걸 해먹는다던가 몸에 좋은 걸 해먹는다던가. 얼마나 이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을 게임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니야. 야 근데 게임 제작사들은 방치형 게임 만들고 있어. 어? 야 솔직히 만들라 그러면 다 만들 수 있잖아. 재밌게 편하게 해먹으려고 방치형 게임으로 이제 해먹고 말이야. 너무 양아치야 진짜. 솔직히 방치형 게임 그거는 게임을 만들 게 있긴 하냐? 보면은 방치형 게임이라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은 게임이야. 다 비슷한 게임, 중국 게임 다 비슷한 거 다 돌려서 방치형으로 쓰고 컨텐츠 다 똑같고 리니지 같이 원래 있던 게임 방치형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너무 좀 그렇잖아. 가뭄에 콩나듯이 찾아야 돼 일반 게임을. 방치형 게임이라는 그 게임들 지옥들 사이에서 솔직히 생존 게임도 마찬가지야. 다 돌려쓰기잖아. 저번에 했던 그 뭐야 라이브 오어 데드 서바이버 그것도 그린월드랑 똑같은 거 아니야. 다 비슷한 게임만 잔뜩 있고 말이야. 프리미어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 방치형 게임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프리미어 게임에서도 방치형 게임들이 들어오고 있어. VIP 달아놓고 프로 달아놓고. 모바일 게임은 진짜 게임을 찾는 게 일이야. 너무 힘들어. 스카이님 모드 찾아가지고 적용시켜보면서 하나하나 테스트 했잖아. 이번에 스카이님 모드 넥서스 7점 몇 버전 나와가지고 며칠 전이었죠? 내가 알기로는 일주일도 안 된 걸로 아는데 나와서 모드 안 깔리는 것 때문에 고생 좀 했는데 아직까지 모드 그 넥서 업을 안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게 그 모드 매니저가 이거 오그나이트였나? 그걸 할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원래는 이제 넥서스에서 지원을 했다 그러는데 모드 매니저를 바꾸다 그러더라고 이번에. 팬들이 업하는 걸 그걸 써야 된다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아예 오그나이트가 더 좋다고 하니까 그걸 쓸지. 바닐라 한탕 해야겠어. 하늘차 바닐라로 하늘차 가야겠습니다. 스카이림은 죽었어. 솔직히 스카이림 죽었어. 옛날에 그 회전력이 아니야. 지금 이제 스카이림은 없어. 할게 모두도 없고. 나 스카이림 정말 좋아하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정말 재밌고 지금 해도 재밌는데 스카이림은 내 생각에 미래 영겁에 수십 년 후에도 재밌을 게임. 아 디아블로2 같은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죽은 건 죽었어. 어쩔 수가 없어. 가버렸어 이미. 너무 오래 지났어. 지금 해도 재밌어도 게임 시장이 옛날처럼 재밌으면은 옛날 게임을 산다 이것에 이제 요즘 게임들 밀어준 추세로 바뀌면서 살아남을 길이 없다 솔직히. 유입도 적고 이제 와서 모드 만드는 것도 그렇고 모드를 만드는 것 자체 모드를 만들어서 모드 만들어 놓은 걸 플레이하는 것 자체도 이제 컨텐츠인데 모드 만든 사람들한테 너무 우리가 그게 없어.
모두 만난 사람들이 약간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요소가 좀 돼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이 이제 약간 특히 스카이림 산 사람들은 스카이림 자체보다도 모드를 보고 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야 사방지 열렸네? 인벤토리 얼마 있어? 37,000원 좋아. 바로 집 옆에 열렸잖아. 가야죠. 모드들 너무 쪼들리게 만들고 애초에 모드를 만들 수 있는 게임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그렇죠? 더 고성능 게임에서 모드를 만들면은 모드 제작자들은 이제 솔직히 페이가 없잖아요. 그냥 아예 자기 취미로 만드는 거지. 본인 취미로 더 고성능 게임에서 모드를 만들면은 더 마음에 드는 모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픽도 더 좋아. 모드를 만드는 거 자체가 발전이 돼서 모드를 만드는 거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니까 거기서 만들면은 더 재미있는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드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스카이림은 이제 모더들한테는 솔직히 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더 재밌는 모드를 만들 수가 있는 게임들이 있으니까. 더 이제 취향에 맞는 모드, 더 이제 독창적인 모드를 만들 수 있는 게임들이 있으니까 스카이림은 이제 떠나갈 때가 됐다. 그래도 난 계속 할 거지만 나처럼 이제 바닐라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나 계속 남아있는 거지 모드를 많이 깔아서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하기 어렵지. 꿀 좀 사가라. 내가 무려 꿀을 주겠다. 내가 쓸 검 하나만 줘봐. 이거 너무 좋아서 내가 걸을 수가 없어. 너무 사기야. 이거는 그냥 개사기야. 나 그거 여자애 거 그 가방 하나 사줘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금각사 은각사도 필요한데 돈이 너무 후달린다. 아, 사 그냥. 나 간다. 준아야, 때가 왔구나. 잠깐만, 준아가 금왕사 끼고 있다고? 걔도 끼고 있지. 어? 한 세트 반만 사면 되네? 그러면은 다 산 거네? 그렇네. 한 세트 반만 사면 다 산 거네.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나. 사지도 못하겠다 근데. 이번 파츠는 못 사지 일단은. 한 번만 딱 땡기면 될 것 같은데 수익?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서 대기하자 어차피. 아 사라졌네. 아이씨 눈앞에 사라지네. 지금 안 볼 때 사라지면 안 되냐? 아 이거 참. 주부대 달달하죠? 지금 굉장히 센데? 아, 솔직히 말해서 꿀릴 거 없는데? 중립이 살 게 약해. 중립 적은 센데 요즘 할 게 없어. 지금 반란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긴 합니다. 근데 뭐를 할 만한 여건이 돼야지. 내가 저기 가서 먹고 올 수도 없고 먹어도 못 지키니까 전투 그냥 해야 돼. 이렇게 나는 내 전략은 완전 엇나갔어. 난 설마 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 저렇게 땅을 많이 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 난 외부인인데 얘 너무 외부인 특혜가 많잖아. 외부인 좀 거르고 들어가란 말이야. 보상 줄 때도 말이야. 나 빨리 다이 하고 그냥 정찰 모드로 보고 싶은데. 아 나 빨리 스카이림 하고 싶은데 모드를 너무 지정을 못했어. 일단은 넣어놨거든요. 운슬라드랑 비질런 넣어놨는데 넣어뒀긴 했어요. 일단 비질런도 해야 되긴 하니까. 비질런 저번에 못했죠. 버그 걸려서. 그리고 리그모어를 하는 게 너무 고민된다. 당장 모드 까는 문제도 있지만 아 왜 이렇게 상위 병점 많냐. 리그모어가 야한 게 나와서 0점 걸리거든요. 0점 받거든요 편집 안 하면은. 아 너무 힘들어 그게. 내가 잘 자를 자신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네이버 TV는 영상 편집 기능이 없지 않나? 자체적으로 없거든요.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편집이 되기 때문에 내가 빨리 죽고 경찰 가자. 자체적으로 편집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한데 약간 뭐가 문제가 있어. 내가 뭐 화장실 갔다 왔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내가 들려서 한번 자를 수 있거든요. 기능으로 업로드 된 영상을. 네이버 TV 그런 게 없으니까. 아 왜 퇴각했어? 아 근심하다 진짜. 탭키도 못 눌러 이놈의 게임은. 가자 노예들아. 궁병 하나 나왔다. 아직 한 시간 지났네요. 오늘 노가리 많이 깠다. 노가리 까느라고 게임을 한지도 모르겠다. 발전도 없었어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발전 없는 게임은 흔치 않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스팀 게임은 한 시간 하면은 내용이 확 바뀌어요 보통. 다른 스팀 게임들도 하는 거 보면은 한 시간만 하면 완전 다른 세상인데 이 게임은 언제나 같아. 자면서 봐야 돼. 다른 게임 보다가 한 시간 졸았어. 그러면 못 보거든요. 왜 내용이 다 바뀌어 있으니까 다시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다가 하루를 잤어. 재생모드 켜놓고 하루를 잤어. 8시간 지나있어. 똑같아 하는 거. 8시간 전에 뭐 했게요? 뭐 하기는 이거 했지 이렇게 했지 또 이거 잡고 다녔지 이렇게 하다 자도 무방하다. 8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똑같이 보면 된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솔직히 인정? 데드라이징 나 이번에 데드라이징 진짜 재밌거든요? 게임 자체가? 여러분들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안 볼 걸 알지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다. 데드라이징 되게 깔끔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약간 이제 노가다가 필요한 게임인데 노가다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보면은 스토리 진행인 건 전부 다 이제 엔딩이에요. 다음 화면 내 생각에는 다음 화면 엔딩입니다. 달려라. 찔 게 없다. 체력을 여기서 줘서 뭐하냐. 체력이 260군데 얘는. 운동력 높다 야. 운동 찍어. 기병 수준으로 달려서 가 싸워. 인피니티 워도 전 인피니티 워 그 태어나는 날 개봉하지 않았습니까? 개봉한 거 다음날이었나 그때가? 입원하고? 그때 봤는데 그 달리잖아요? 스티븐 로저스랑 드찰라가 먼저 뛰어가잖아요 사각에 달릴 때. 그런 게 있어야지 우리 노예들도 밥값 해야지. 돈은 남들보다 배로 받으면서. 그래 잡아먹어. 싸먹어. 그렇지 얼마나 깔끔해. 이렇게 끊어먹고요. 조조 너무 키워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많이 나왔다 우리 애들. 대기나 해라. 나 명당에서 구경할래. 언덕이 없네. 야 오늘 저작권 때문에 고생 많았다 나. 오늘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나 고생 많았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앞으로도 힘들 것 같으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아 길을 막어. 내가 마블 저작권 걸리고도 마블을 하고 있네. 걔 같은 거. 근데 마블을 할 때 마블을 얘기를 해야지 누가 들어주기라도 하지. 솔직히 마블 오리지널 다 이 마블 보는 사람들 마블 오리지널 다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본편 네이티브 워밴드 빰빠밤 걸린 거 오바지. 이거 아무도 지금 시청자 수가 없어서. 아 뭐야. 아 자꾸 탭키 눌러서 도망가게 하네. 아무도 호응 안 해주지만 나는 굉장히 억울해. 이거 윈도우 키도 안 먹히냐 이 게임? 잠깐만요. 우리 실시간으로 댓글 보면 소통하죠. 잠깐만요. 아 이거 너무 게임이 헬인데?
저기 싸우고 있으니까 이 언덕에서 보자. 특히 눌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이거 하려면은 보려면은 여기 있을 테니까 열심히 싸워봐. 아니 나 윈도우 키로 안 나가지는 건 예상 못했는데.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럼? 아 이걸로 보면 되겠구나. 뭐하냐? 시선을 돌리면 어떡하니? 잠깐 돌리자 뭐 어때요? 아 데드라이징 조회수 안 나오는 건 좀 그래. 데드라이징은 재밌어. 봐줬으면 좋겠어. 데드라이징 요즘 하는 사람도 없는데. 카드 웨펀 같은 아이템 추가 모드 깔고 수집과 컨셉. 댓글 별거 안 달렸다. 나 언제 죽었냐? 이 게임이나 봐야겠다. 아 안녕하세요. 아 스카이림 보고 계시는군요. 아, 데드라이징 요즘 데드라이징 하고 있습니다. 데드라이징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데드라이징이 약간 그게 그러네. 약간 원래 솔직히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데드라이징을 분명히 내 생각에는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약간 독특하기 때문에 게임이 마블 같은 거거든요. 마블이랑 전혀 다른 장르고요. 그냥 마블처럼 이제 볼 사람 볼인데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난 생각보다 인기 있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없더라고요. 마블처럼 마블 친구 같은 게임입니다. 여러 의미에서 약간 이제 친구 없는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그런 약간 이제 마블이랑 친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 아, 이상한 얘기 했는데 데드라이징 되게 게임이 재밌더라고요.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조회수가 굉장히 안 나오는. 사실 저번에 컬러풀 매직 할 때 컬러풀 매직 조회수가 워낙에 안정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조회수가 시동은 들어와도 맥스까지 올라가는 게 느리거든요. 컬러풀은. 아 스카이림 자체가. 근데 컬러풀 매직은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나 썸네일 찍어야 되는데 찍을 수가 없네. 아직도 못 잡았냐? 자동 잡자 이제. 뭐 이런 걸 주고 그래. 썸네일을 못 찍었네 생각니까. 나 저번 뭐야 스카이림 저번 회차 가장 성공한 것 같다. 여태까지 한 스카이림 중에서 가장 내가 생각해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나 전투력을 센 게 괜찮았네. 야 인간적으로 허창이 저렇게 많은데 도와주면 안 되냐? 미친 거 아니냐? 일기타 한번 뜨자. 아 거절했어 독한 새끼들. 유리할 때 이겼다 이거지. 부르자. 앞으로도 전투력 할까 합니다. 앞으로 전투력을 좀 도입할까 해요. 모든 영상에 일단은 상품 모드 안 할 거고요. 마블에도 전투력 도입할까 합니다.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마블은 전투 도입하기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재밌어. 원래 이제 전투력을 세는 거야말로 전투력으로 이제 전투력 매기면서 노는 거야말로 진정한 이제 찐따 컨텐츠거든요. 근데 재밌어. 찐일수록 재밌어. 아. 너무 십덕스럽잖아요. 전투력 매기면서 하면은. 근데 그게 재밌어. 십덕스러울수록 재밌어. 전투력 계속 매길 거야 앞으로. 아무도 안 매기잖아. 내가 매이겠어. 전투력 매겨두면은 솔직히 스카이림 볼론볼이잖아요? 아, 이러면 안되지. 볼 사람은 보잖아요 스카이림. 마블 서로 이제 여러분들 스카이림 영상만 찾아다니면서 보면서 이제 대충 이제 여러분들만의 지표가 생기는 거죠. 같이 내 전투력은 나 혼자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이 댓글과 소통하면서 같이 측정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여론 아닙니까 여론?
같이 이제 전투력을 측정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들만의 이제 도박팀 시청자만의 지표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전투력이 있다. 어떤 몬스터한테는 그것만으로도 명확한 이제 지표가 있으면은 남들보다 더 많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다른 스카이림 방송 가서 잘난 척할 수 있고 개꿀이죠. 스카이림은 워낙 이제 하던 사람 하는 옛날 게임이기 때문에 잘난 척할 게 없거든요. 명확하게 누가 더 강한지 전투력을 수치함으로써 누가 더 강한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면서 그걸 통해 이제 잘난 척할 수 있다. 아니, 다른 사람 방송에서 잘난 척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난 척 조장하는 거 아니고요. 요즘 혐의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투력 지표를 더 다시 짜야겠어. 전투력을 단순하게 이제 순수하게 스펙적인 강함 빼고 상대적으로 상대할 때 이제 위험성을 제가 넣잖아요. 플레이어 면에서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전투력을 갈고 닦아야겠어. 여러분들의 의견 같은 거 있으면은 전투력표 같은 거 어떤 식으로 매기면 좋겠다 그런 느낌 같은 거 적어주시면 다 제가 참고를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점점 이제 완벽한 전투력을 만들어서 아 왜 그 스팀의 고티 같은 것도 원래는 이제 블로그부터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지. 내 채널에서 전투력을 매기 시작하면서 전투력 놀이가 시작이 되는 거지. 선구자가 되는 거지. 아 좀 비켜봐. 아 나 왜 이렇게 못 때리냐. 나보리 전투력 매기 더 쉬울 것 같아. 그리고 스카이림의 전투력을 내가 전사 기준으로 매겼는데 법사 기준까지 도입을 해서 암살자 법사 다 도입을 해서 확실하게 매기겠습니다. 완벽하게 평준화시킨 전투력을 매겨서 나 전투력이 신나요. 여러분들 전투력 별로 관심 없는 척 하지만 제일 궁금해하는 거 나 다 알거든요. 다 똑같아. 솔직히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거거든. 제일 재밌는 거 얘기는 안 하지만 드래곤볼도 똑같거든요. 드래곤볼도 마인보, 셀, 프리저 전투력 안 매기면서도 매기면 보고 싶고 궁금하고 아, 남들이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할까. 한국인의 종특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만난 몬스터는 내가 만난 몬스터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또 사람마다 많이 갈리거든요. 내가 게임을 두 번 했는데 처음 만났을 땐 너무 셌는데 두 번째 보니까 너무 쉬워. 얘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면 좋을까? 이거를 이제 여론으로 스카우터도 만들어서 이미지 넣어놔야겠다. 방송화면에다가 스카우터를 넣어서 뚜뚜뚜뚜 하면 되지. 생방송 리얼타임으로 옛날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한번? 뭐야 일기투자고? 이제 와서 나 반핀데? 너무 양아치다 야 안할래. 내가 할 필요가 없잖아. 동료들 보내면 되잖아. 야 우리의 영웅 회남이 가라. 가라! 너의 힘을 믿겠다. 에이 병신 저거 관색이었으면 때렸다. 일기토는 건방이 약하구나. 뭐야 이제 고장났는데? 열심히 해봐. 나도 가서 도와줄게. 활 지원 가능? 이겨야 돼. 너 방어 15에 타임 15야. 애초에 쟤네가 체력은 많아도 그렇게 엄청 빠르고 그러진 않거든요? 이겼어! 잘했어! 오거 잡았어. 오거. 오거가 뭐야 사람이야? 그냥 오거냐? 야 영주를 1대1로 이긴단 말이야? 말탄 애를? 대단해.
감동적이야. 희망이 보여. 수성전 희망이 보인다. 하. 하. 비질런트 다음 회차 컨셉 정했다. 비질런트 전투력 매기 스카우터 만들어야겠다. 오늘 시간 쪼개서. 아 이번 주말 얼마 남았어? 이틀 남았나? 아 주말에 스카우터 이미지 만들고 싶은데. 드래곤볼 극장판 같은 거 돌려가지고 스카우터를 측정해야겠어. 기대되는구만. 스카우터 어떻게 만들지. 스카우터는 드래곤볼 제노버서커 이미지 따오면 되겠구나. 보고 비슷하게 만들면 되겠네. 내가 3D 그래픽으로 드래곤볼 제노버서 다시 깔아봐야겠다. 내 이렇게 방송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 나 이긴 거야 근데? 250명? 여기 약한 애네. 250명 이겨야 돼. 내가 앞으로 할 걸 생각하면은 당근 이겨야죠. 그거는 내가 반란 일으키면 반란 일으킨 나는 공격을 안 당하거든요. 조족은 공격 당할 때 합세해가지고 땅을 다 빨아먹어야 돼. 그냥 다 씹어먹어야 돼. 그냥 난 위치 왜 이래. 다 모여봐. 기병 얼마 나왔어? 기병 51명이야 아직도? 솔직히 여기서 싸우면 기병이어도 아직 할만하지. 어 물에 싸우면 기병이 사실상 보병이나 다름없거든요. 하지만 회남이니까 벌써 회를 치고 있죠? 니값 좋구요. 딱 돼. 너 거기서 투창 던지래. 활 들고 미친놈 아니야? 활 들고 창 등에 메고 투창 던지면은 대체 화살은 있는 거냐? 아 있겠구나. 어 화살 하나 있겠네. 한 슬롯. 존목 해줍니다. 아 돈 좋다.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지. 이제 살 것도 없는데. 나 이제 그 금강사랑 은각사인가? 그거 한 세트 사고 은각사만 한 세트 더 사면은 풀템이기 때문에 살 게 없죠. 그냥 아예 10몇만원짜리 살 생각 없고. 돈은 내가 이제 수입병사 올리는데 써야지. 황당해졌어 좀. 하복 20명 데려오자. 하복만 병사 쓰다가 망하거든요. 중창병으로 해야 되나? 중창병 돼 있네. 중창병은 하복권의 기본이. 하복을 데려와서 중창병을 다 기르겠습니다. 이제 기병을 좀 거르겠습니다. 기병을 잘 써먹긴 했는데 앞으로의 양산을 생각하면은 보병이 낫겠어. 아 병사 많다 아주. 그냥 끝내준다 아주. 나 명성 몇이야? 명성 1555야 일반 영조보다 세죠? 일반 영조 보통 1000이기 때문에 모든 모드가. 나 건량 좀 줘. 이거 중첩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첩 됩니다. 저번에 두 번째 거 했는데 그 왕상이 레벨업 했어요. 세 개를 해서 대기는 하나분만 대기하고. 개꿀이죠? 뭐 얘네들 적인 줄 알았네. 항상 맥스는 안 채워놓겠습니다. 세 자리 정도 남겨두면 좋으니까. 내가 형형을 먹어서
반란을 각을 재야 되나? 하북을 기다려야 되나? 그게 문제네. 예, 총사령관 한번 이긴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못 맞겠다. 어, 200, 300짜리, 280짜리 있으면 나 못 이기지. 그래도 빠르죠? 이동합니다. 그리고 말 좀 사자. 말 어딨냐? 말 한 줄만 더 뽑자. 어차피 건냥 먹으면 어느 정도 식산 나오니까 전투로 명성 유지하는 걸로 하고 말을 한 줄 더 하겠습니다. 아, 방송 끌 뻔해 실수로 잘못 눌러서. 아, 큰일 날 뻔했네. 주부대 혹시 찾냐? 너무 나라 흥하고 있어. 나 반란 일으키려 하면 나라가 더 이상 크면 안 되거든요. 크면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귀찮아지기 때문에 먹을 게 많아져. 역모가 없네. 이동하죠. 힘들다. 아, 지금 힘을 너무 많이 뺐어. 그 저작권 그것 때문에 유튜브. 아휴, 못 살겠다 진짜. 저거 성문 먹는 게 힘들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걸려서. 요놈, 야, 온천지가 다 궁수냐? 저기도 궁수네. 안 맞아. 아, 맞아도 안 나쁘잖아. 얻어서 잘 안 보이지만 안 보여도 맞출 수 있는 게 플레이어지. 어? 셋이 다네? 아, 지쳐. 왜 지치지? 아. 이거 다 가져가자. 한 줄 걸으자. 빠르냐? 빠른 거야, 뭐야? 빨라진 거 같은데, 4.5면은? 50명이랑 크게 차이 안 나. 숟가락 얹습니다. 허저야. 어, 노예만 나왔네. 가라! 남은 한 시간 무언가 해야 된다. 오늘 이번에 뭐라도 해야지. 너무 발전이 없잖아. 한 시간 또 노가리만 가서 라디오야. 노가리 라디오야. 큰일 났어. 게임 하는 거 아니야. 나 노가리 까는 거야. 아이고. 아유, 이씨.
쟤네 왜 이렇게 잘 싸우냐 우리 애들. 다 쓸어버리네. 할 게 없잖아. 여기 다 할 거 있다. 장모병. 아 가라. 난 조금 쉬어야겠다. 아 잠깐만요. 나 저작권 해결한 다음에 바로 방송 킨 거라서 지금 힘이 너무 없다. 한 시간 더 떠들기도 했고. 아 나 얘 놀라가지고 약도 못 먹고 있다가 게임 키기 직전에 먹었거든요. 아, 너무 힘 빠지는데. 아 요즘 너무 식사를 잘 해야지 체력이 남을 텐데. 그 쌀국수 컵라면이라고 하면 쌀컵? 컵 쌀국수? 라고 해야 되나? 그거 아니면은 막 통조림 하나 먹고 이래서 기운이 없네. 왜 이렇게 식욕이 없지 요즘? 약이 식욕이 없나봐. 몸이 그냥 안 좋아서 없는 건가?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이거. 갈 땐 가더라도 먹고 가야지. 가고 싶진 않지만. 깔끔하다? 병종. 이게 병종이지. 아, 개를 잡는다고?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이거 좀 길 것 같은데? 이제 담다. 아 병신. 난 왜 이렇게 더 안 주냐? 추가 겸치. 우리 애들 안 싸워도 되겠다 이 정도면은. 영주랑 영웅만 가도 다 밀겠어. 난 도는 거니? 아니지? 나한테 올 깜냥은 아니야. 나한테 오면 안 돼. 그건 좀 오바야. 썸네일이 안 찍어지지? 아 이렇게 했지. 아 썸네일 하나만 찍자. 아이씨 미친 게임. 일로 와봐 썸네일 찍게. 그래 좋은 썸네일. 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야 지금 많이 찍었다. 아, 좋아. 썸네일 만드는 건 재밌다. 이거 유튜브 맞다. 유튜브 편집 왜 안 하냐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제가 편집을 한번 했었어요 옛날에.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별모드 8편 정도 편집한 게 있었는데 다 삭제했거든요. 업로드하고 업로드해서 보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카툰크래프트나 드래곤볼 레전드 같은 거를 편집했었거든요. 당시에 그 뭐지? 무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료 프로그램을 쓰면은 화질이 떨어져서 유료 프로그램을 기간제로 구매를 해서 썼었어요. 아, 기간제로 썼는데 주말에 했거든요? 손도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나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리더라고요. 나 썸네일을 금방 만드는데 영상 편집 오래 걸리더라고요. 나 뭐 썸네일이야 뭐 그리는 것도 아니고 게임하면 갖다 쓰는 거니까 상관없긴 한데. 그리고 편집은 어렵기도 하고 재밌게 하는 게 그냥 하는 거면 상관없긴 할 것 같은데 재밌게 하려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시간도 안 남는 게 있네요. 시간이 제일 크고. 언제 기회가 닿으면은 한번 해볼게요. 예. 재생 목록을 따로 짜서 편집을 해서 뭐 요약을 하는 재생 목록을 짠다던가 게임을 전부 클리어 한 다음에 마지막화 이후에 번외편 형식으로. 번외편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게임 이름만 딱 적어놓고 어떤 게임인지 소개하는 거. 소개 영상을 보고 풀버전을 보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짤막하게 기회가 닿으면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근데 포토 프로그램이 좋은 거 쓰면 비싸긴 하더라고요.
5-6만 하지 않았나? 기억이 안 나네. 한 달에 5-6만 원? 그냥 그래도 의향이 있긴 해요. 시간이 된다면은 그 편집을 해볼 의향이 있는 듯. 약간 나름 공부를 해서 독학으로 하고 싶긴 해. 만들기 시작해서 만들 줄 알게 되면은 재밌을 것 같아. 난 원래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리고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열심히 만들어서 재밌게 만든 거를 남들이 본다, 재밌을 것 같아. 그럼 주말에서 시간을 쪼개서 한번 만들어 봐야죠. 언젠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기는 영상을 따로 짜서, 영상이 마땅히 없어서 별모서를 썼던 거지. 그리고 약간 이제 녹화도 따로 해보고. 영상이 너무 길면 더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10분짜리로 편집을 할 거면 할 건데 별모소를 하는 게 낫겠지? 나도 별모소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별모소가 깔끔하게 될 것 같아. 아니, 별모소는 새로운 게임을 소개한 영상인데 게임 자체를 보여줘야지. 편집하려면 좀 번거로울 것 같은데. 원래 하던 게임을 편집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스카이림? 아, 고민이 좀 많이 든다. 일주일에 한 편까지 안 돼도 2주에 한 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어떻게 시간을 잘 쪼개면은? 물론 녹화 파일을 2주까지 끼고 가야 된다는 게 좀 힘들긴 한데 그것도 힘들거든요. 녹화 파일이 용량을 되게 많이 먹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80이기도 하잖아요. 1080 그 화질이기도 하잖아요. 영상 하나가 막 몇 개가씩 먹으니까 이거를 막 두 달까지 끼고 간다. 영상이 하루에 한 두세 개 있죠. 세 개로 치면은 90인데 그러면은 하나 6기가니까 6, 9, 14, 540기가예요 영상이. 그럼 녹화 영상을 모아두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데 옮기는 것도 손도 좀 많이 가고. 바로바로 지우는 편이라서 영상도 그렇고 모두도 그렇고. 나중에 많아지면은 사람이 나태해집니다. 정리할 게 많으면은.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내가 당장의 내용을 알고 있고 지워도 되는구나 싶어서 지우는 편이라서. 남겨놨는데 중요한 건데 버리면 안 되는 건데 지우고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당장 정해놓죠. 내가 선을 딱. 아니면은 주말에 게임 하나를 켜낭을 하고 풀버전을 하나 올리고 그 풀버전을 편집을 해서 다음주나 다다음주쯤에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편집을 할 줄 알아야지 일단은. 너 이게 맞냐 저? 짜증나게. 아, 가 싸워. 아, 몰라. 먹을 것 좀 하나 가져와야겠다. 뭐 없나? 저번에 그 보노본 초콜릿 다 먹어서 먹을 게 없네. 난 지켜줄 거지? 개새끼 다 손절할 것 같은데? 보내. 내 부하들이 다 지켜줄 거야. 아, 얘는 죽을 것 같은데? 3번 후퇴해라.
아니 시방 지금 뭔 짓이요? 건방지게 말이야. 어쭈 뭔 짓이요? 어쭈 찔 줄 아는데 딱 돼. 안 되지. 식초 먹어야지. 식초 엄마 건데 내가 다 먹었네? 어쩔 수 없지 뭐. 빨리 먹는 사람이 임자인 법. 인절미 먹고 싶다. 부드러운 인절미 콩가루 묻은 거. 떡이 땡기지. 떡 케이크 먹어본 사람 있나요? 떡 케이크 옛날에 있다고 들었는데 떡 케이크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다. 꿀떡 그리고 왜 떡이 땡기냐? 빵은 요즘 너무 자주 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부드러운 케이크 먹고 싶다. 옛날에 기프트콘 선물 받아가지고 우유빵을 먹으러 갔거든요. 우유빵이 있더라고요. 동그란 거 조각이 아니라. 금액이 9,500원이길래 나는 큰 걸 나름 크기가 될 줄 알았는데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빵 너무 비싼 것 같아 진짜. 야 9,500원이면 국밥이 두 그릇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니까 좀 짜증나네요. 좀 혐인걸? 아, 너 이렇게 잘 써오냐 애들. 겸시 다 벌어먹네? 노예만 보낼걸. 쓸었어? 30명인데 다 이겨야지. 같이 싸우니까 좋네. 너희들을 꿀 빨고. 아 뭐하냐 나 자꾸. 달달하다. 아 에 뭐야 이번에 베를리옵션 하나 사먹을까? 베를리옵션 어떻게 생겼더라? 안에 금색이었나? 아, 금색으로 쌓여있는 거고 안은 그냥 아몬드 그런 거였나? 뭐 인터넷에서 살 거 있나 좀 찾아보자. 당분이 필요해.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에너지가 필요해. 하... 아, 옛날에 고인돌 초콜릿 아직도 집에 남아있는데 이거 더럽게 맛없다. 야,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렇게 맛없다 이거 진짜. 야 씨 싸서 샀는데. 싸면 나는 엔간하면 싼 거 고르는 편이고 솔직히 말해서 어지간히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지 않는 이상. 아 역시 싼 건 싸다. 고기랑 간식은 비싼 거 사는 편이기 때문에 괜히 초콜릿에 무리했어. 빰빰빰. 아, 나 얼마 있냐 병사? 200명? 별로 있지도 않네? 200명 있는데 안 밀었어 이거를? 근데 밀어야겠다 그냥. 어 저걸 포위한다고? 왜 이렇게 많냐? 아 뭐 묶었으면 묶였겠다 내가 영원히 저승으로. 와 1,000명이나 되네? 역시 저기 하북 쪽에서 해야돼. 어 하북밖에 내 생각엔 없어. 일기토야? 아 한번 뜨자. 적적했다 야 딱히. 내가 씹고 들어간다. 씨 안 될 것 같다고 일기토로 떡상하려고 그러네 건방진 녀석.
야, 여기 옆라인까지 가는구나. 길어지면은. 한 번에 갈 뻔했어. 아, 야! 아, 저거 스와프를 안 해? 나 당연히 스와프할 줄 알았는데. 아, 그래서 미리 치려고 그랬는데. 제가 스와프하고 빨리 때려서 미리 한 때리려고 그랬는데. 스와프를 안 하네. 아, 그냥 싸버리네. 장전해도 그냥 스와프 하는데, 보통. 아, 진짜. 민망하구만. 아, 밀어버려. 내 피같은 명성을 뺏어가다니. 저렇게 때렸으면 죽었어야지. 마리에서 떨어진 다음에 그렇게 처맞았는데. 연타 맞고 죽을까봐 한번 뺐는데 한방에 80% 날아서 좀 그렇다. 고인돌 나름 딱딱하다. 이걸로 머리 맞으면 아프겠는데? 아, 저번에 에어컨 달 때 당근방에 있던 팩스기를 버렸더니 자리가 많이 남네요. 아, 좋네요. 제 에어컨 자체는 벽걸이 에어컨이라 한 대 달려있기 때문에 문 넓어졌어. 지금 저희 집은 완전히 지금 창문이 막혀있습니다. 강제환기라고 이게 미세먼지 걸러주는 기계를 달아서 하나 제일 쓰던 이제 주창문을 막아놨는데 그 옆 창문에다가 뭐지? 에어컨 저거를 달았기 때문에 실외기를 달았기 때문에 창문 평생 안 열어도 되겠는데? 있을 거 다 있어서? 진짜로? 밀봉이야. 나갈 때 이제 그거 그런 거 입고 나가야겠어. 방사능 그거 그런 거 입고 나가서 이제 몸만 지켜야겠어. 노예가 3밖에 안 남았어요? 왜죠? 아, 배고파. 오늘 오전이나 좀 볼까? 오늘 날씨 좀 좋아야지. 뭐 라면에도 끓여 먹지 이거. 씨. 아, 미세먼지 해롭네. 아, 이런 말을 못 끓여 먹잖아. 에어코리아 연전 110일이야. 에어코리아 오전도 나오나? 아, 나오는구나. 미세먼지 39회. 그렇게 엄청 높진 않네. 여기까지 오는 거야 두 명? 내가 친히 상대해주겠네. 내가 내리니까 바로 빠꾸 하는 거 보소. 남겨봐. 어디가? 아! 아, 저걸 빼네 옆으로. 아, 수준 엄청나고요. 엄청난 수준이고요. 보통에서 높은 편인데. 아, 보통 라인에서 위인데. 이 방송 프로그램에 갖다 쓸 수 있는 이동 움직이는 이미지 어떻게 못 만드나? 실시간으로 전투력 측정하면서 쭉 돌려가지고 전투력 딱 써먹고 싶은데. 이미지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슬라이드 쇼를 해서 스카우터로 딱 끊는 다음에 원래 약하면은 노란색으로 하고 강하면은 붉은색으로 하자. 주황색, 붉은색 순으로 저는 썸네일을 쓰는 것처럼
그 극장마 타레스 편 스카우터 쓰고 싶기도 한데 자주색. 가자. 노예들 가라. 노예만 가면 된다. 나 20밖에 없는데 이거를 잡아야 되는 거냐? 그냥 자동으로 잡으면 안 되나? 자동으로 할 걸 그랬는데 생각이 짧았네. 자동해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랬어. 아까 일기토 진 게 너무 맘 상해. 요 녀석. 아이고 왔다. 아이고. 아이고, 중독자였어? 농민인 줄 알았다. 도와주러 가려고 그랬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자작권 저거 아우씨 그냥 씨. 돈 줘 돈. 100원이네 경전사. 그냥 적당하다 딱 생각만큼 있는 것 같다. 9,000원만 있으면 되죠 사실 이제는. 시가 10방객잔 뭐죠? 사방객잔? 9,000원만 있으면 되죠? 혹시 여기 떠있나 보자. 나 서서 아직도 안 구했네? 입고 있었는데? 서서는 뭐 죽으라 그래 몰라. 난 덤비는 거 아니고요. 그치, 난 덤비면 안 되지. 와, 호병 40이래. 장모병 40이라고? 너무 양아치인데? 근본적은 뭐야? 나 처음 보는데 저런 거? 감령 세다. 감령 그거 아닙니까? 삼국무쌍에서 그 거대한 도검 들고 대우검 들고 싸우는 애. 고검. 나 걔 싫어했었는데. 뭐가 모션이 손해보는 모션이야. 그 약간 있잖아 고검의 그 특유의 그 칼 춤추는 듯한 모션? 혐이야. 신도에다 하자. 징집이나 하자. 한 게 없다. 여기가 풀려야지 내가 뭘 해먹을 텐데. 여기 징집하지 말고 이제 위병사를 징집해서 위병사 거를 모아놓죠. 위병사 모아서 힙으로 밀자. 큰일 날 뻔했네. 얘 잡히면은 나 지겠는데? 아 위병사 너무 모으기 힘든데? 위 영지 자체가 별로 없어.
그지야 그지. 공병 필요할까? 그냥 다 창병으로 하자. 통일해. 애매한 것보다 낫지. 건설 주부대. 뭐야? 왜 안 떠? 된 거야? 왜 안 떠? 됐네? 아, 떴다, 떴다, 떴다. 병해도 되겠는데. 어우 많아 많아. 캬, 이거 우리 애들 이렇게만 저기서 알짱된다고? 강도 쓸고 가라. 기병 너무 언밸런스하다. 기병 자체가 셀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말을 탔으니까. 그래도 너무 세면 게임성 쪽으로는 너무 강하기도 하고. 말의 존재가 너무 그거야. 아. 어디야, 야. 아, 말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나도 한 대. 아. 한 대도 못 때리게 하는구나. 그래, 잘 일 잘하네. 말에서 안 부르는 거 너무 좋다. 팬더로 불러 짜증나는데. 계속 불러대니까. 아, 세양부터 해야겠지, 이번 밤 지나고? 서초기 형영해. 애매하다. 이거 뭐야, 나 덤비는 거야? 왜? 이해가 안 되는데? 야, 같이 죽여버려. 고고고! 아직도 뭐 남았냐? 하나 잡아라 빨리. 아, 권량밖에 없어.
리얼로다. 착용아, 비빌 걸 비비셔야지. 아, 이거. 노예만 가라. 둘러싸. 잡았냐? 관세가 잡았네? 가라! 잘했다. 나는 하늘이나 보고 있겠다. 너무 생활력이 없는데.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그랬는데 너무 이 방송을 하는 수년 사이에 너무 사는 게 담백해졌어. 월요일에도 모드 찾느라고 휴방 해놓고서, 사실 휴방 한다고 해서 내가 아예 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휴방해도 출근해야 되고 그지 같은 거 진짜. 아예 야, 30명이요? 감사합니다. 상병이지? 아, 기병하자. 아, 기병해. 이번 거 정산되고. 그렇지, 모병 20명 한 번에 나와줬으면 좋겠어. 안 나오는 것이냐. 정도로 만족하자. 기병, 창병, 숙련기병. 어, 다 됐네? 한 명은 안 될 줄 알았는데? 올리브 맛있을까? 올리브가 빈번하게 파네. 노예 상인 좀 만나자. 이번에 핸드 오브 페이트도 사실 마지막이죠. 최종 보스가 저번에 버그로 못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잡을 것 같고, 이번에 데드라이징은, 사실 데드라이징은 2가 있으니까 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핸드 오브 페이트의 역할을 해줄 게임이 하나 필요하네. 이번에 스카이림 들어가니까 그냥 만족을 해야 되나? 데드라이징 2랑 1, 2 그 뭐 마블 스카이림 하나 더 필요해. 모바일 게임 하나 파야겠다. 뭐 모바일 게임 오래 안 하게 되는데 열심히 해야지.
이거기랑 아직 전쟁 중이야? 아휴, 아주 그냥 피터지게 싸우는구나. 하북이 위험한데 하북을 잘 깎아놔야지 내가 사는데. 그치. 뭔 개소리야? 바로 선전포고 한 거야? 지금? 파병 매자마자? 저럴 수가 있어? 말이 돼? 왜 파병 매진 거야 그러면은? 의도가 뭔데? 너무 많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설마 업으로 오냐? 그러지 말자. 오면은 바로 잘라버릴 거야. 잘라먹을 거야. 뭐하는 놈들 이렇게 부하가 다양지냐? 의외로 형님이 많이 압박을 받고 있어. 다른 나라한테 힘을 못 쓸지도 모르겠어. 가자. 밀어보자. 밀고 반란 일으킬 수 있으면은 개꿀일 텐데. 근데 너무 시간 늦었다 오늘. 다음에 키자마자 했다가 정신 나간 상태로 해서 다 말아오는 거 아니야? 미래가 살짝 보이는데? 저쪽 세긴 해. 어떻게 밀어야 될지 모르겠어. 다 거기서 거기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풀템의 레벨도 충분히 다 올려놨고. 아, 의호가 생겨라. 공성전이다. 야, 의호가 생겨라. 너무 지금 힘이 없다. 싹싹 쓸어 담어. 핫, 핫. 떨어지면 죽겠지? 아, 건방진 녀석. 아, 이게 낮게 들어간다고? 쟤 뭐야? 여기도 있어? 미친 게임 아니야? 또 있다고? 와, 어썸하네. 어디 가냐, 너? 솔직히 200명 금방 까지. 노예가 보병으로 들어가서 100평전 시작하면은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질 수가 없죠? 와, 많은 것 봐라. 마균도 잘 싸워. 왕상, 숙련기병, 장춘하 왕상, 장춘하. 춘하가 이걸? 나 열심히 해야겠다, 이거. 아, 왜 이렇게. 야, 회남이.
해남이냐? 아니네? 누구냐 쟤? 왕도야? 왕도 세지. 된 거 아니야? 이제 밀고 들어가면 되나? 아, 40분 남았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우. 뭐야 얘 뭐야 얘. 아 전사야? 아 깜짝 놀랐네. 이상한 놈 있어서. 이게 긴데 왜 이렇게 안 맞지? 이상하다. 그냥 대충 쳐도 맞을만한 길인데. 잡았죠? 아 밀겠지. 나쁘지도 않았네 얼마. 기다리면 알아서 밀리겠다. 수술이 높아서 잘 죽지도 않고. 요구했는데 진짜 주는 거 아니야? 나 그걸 더 무서워. 주지 마 진짜. 이거 나 반란 해야 돼. 언제 하라고 나 반란. 진짜 죽이 전에 뺏길 것 같아. 해남 추나 왕이 왕도 아주 그냥 작살나게 싸우죠. 막연 왕도 왕상 왕도 왕상 왕이 왕도 장추나 장추나 레벨업. 야 대박. 와 정말 미쳤어 아주 그냥. 상위 부정 다 빠졌나봐. 어 이제 없네. 왜 다섯 명 살아있네? 잘했어. 죽지도 않았네 별로. 오나라랑 싸운 적 없지? 아 속쓰려. 뭐 없냐 좀 좋은 거? 황도비라도 가져가자. 비싸니까 요구합니다. 승전볼 올렸는데 당연히 고기 하나 씹어줘야죠? 진지하게 해야 된다. 이거 잘못하면 망한다 진짜. 화평 맺어줘. 그러면은 몰라. 이걸로 발라 일으킬지도 몰라 진짜로. 형이랑 화평 맺으면 지금 전쟁이 너무 심하게 나서 어떻게 못하죠 지금. 여기서 만약 갑자기 한꺼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포기가 돼있기 때문에 이미. 있냐? 아 신선해.
연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야, 연애하면은 나 좀 위험한데? 야, 잘 들어왔다 하네. 잠깐만, 잠깐만. 바로 올지도 몰라. 조심해야 돼. 오가 싸우고 있어. 긴장해. 미쳤냐? 78명으로 쳐들어온다고? 이거 한번 밀면은 포위 풀리는 거 아니야? 바로 들어오나? 모드에 따라 달라서 이거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아이고, 70명으로 들어온 게 신기하다. 야, 이거는 내가 위험했다 이번 거는. 쟤 들어왔으면 나 잡힐 수도 있었는데 아니랬어. 아, 나 쉽게 안 단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참았네. 뭐하냐? 올라오라 그래. 내가 막는다. 사나이의 디펜스 간다. 아, 못 올라가네? 아니야, 올라갈 수 있어. 안 되는 거야 세상에. 하면 되는 법. 아, 너 근데 활이 너무 아프다. 활이 너무 아프네. 궁기병 심했네. 막어 빨리. 위태산 군구에 의해 죽었습니다. 야, 꼼짝도 못하죠? 죽긴 하냐, 저 금색? 금빛과? 왕도가 때려줘야 된다, 지금. 휘두르는 애가. 그래, 죽는다. 됐다, 다나 장춘하고 죽였어. 장춘하고 죽였어. 단회. 날짜는 없지. 하나도 안 죽었어 나. 진영이 너무 헬이야. 아, 왜? 뭐해? 끝났죠? 0명이라서 바로 승리죠. 오랑 지금 적대라서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 5까지만 찍으면 되니까 두 개 남았죠? 야, 마우스 깜빡거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모두 수고하셨고요.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서 빼기 좀 암울하긴 한데. 다음 영상 하죠.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 하겠습니다. 뿅! 아, 느렸어. 렉 걸려서 내가 뺄 수 있었거든요? 뺐거든요. 근데 렉 걸려서 잡혔어. 이거는 뿅! 몰라요. 다음에 보겠습니다.